김한 네. 기자님은 초딩 다니는 자녀인 분이 있죠. 초딩 다니는 초딩이에요. 그러면 이거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? 밤에 이제 늦거나 이러면 전화가 와요. 아빠 들어오라고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 찍어줘야 되니까 빨리. 빨리. 카메라맨으로. 카메라맨으로. 매일 고민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를 가면 여기 갔다 온 얘기를 유튜브에 가서 해야겠다. 뭐 그다음에 팽이를 사면 그 팽이를 사서 좋은 게 아니라 이 팽이로 유튜브를 찍어야겠다. 매일매일 찍어요. 뭐 2분짜리, 3분짜리 이런 거를. 편집은 아직 안 해주고 있는데.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. 그거 어디다 올렸냐? 왜 안 올리냐?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추궁하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대본을 안 쓰면 안 찍어주겠다. 라고 했어요. 저는 안 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약간 간략하게 대본은 이런 거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. 밤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두 페이지를 써본 거예요. 손으로. 근데 이렇게 자녀분들이 너튜브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네. 크리에이터 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부모님이 해줘야 될 역할이 애들이 경험하고 싶어 할 때 그 경험을 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지금 못하게 하면 나중에 아이가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그 못했던 욕망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그 때만 보이는 재능이 있거든요. 정말 반짝반짝하게 그 뭐 9살 때만 보이는 재능, 10살 맞아, 때만 보이는 재능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저희가 그때 안 하고 지나가면 까먹기도 하고 또는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재능을 기억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너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철학이 좋은 엄마다.